승희쌤의 영상 수업 3D Max 농구공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단계가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나중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하기 위한 머테리얼 ID 넘버까지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하고자 하는 농구공 모습은 이런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 리셋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객체만 버리고 할게요. 자, 머테리얼 ID를 쓰기 위해서. 자, 이제 탑뷰에 구를 하나 그릴 건데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스페어 구를 그립니다. 레이디우스를 70, 세그먼트를 16각형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야 좀 각진 모습에서 엣지 추출이 수월합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탑뷰에서는 여기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형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0,0,0의 위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탑뷰를 크게 전체로 본 상태에서요. 에디터블 폴리, 즉 에디트를 하겠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3D 스냅을 걸 건데요. 버텍스의 스냅을 걸겠습니다. 바로 여기 3D 스냅 툴. 자, 그리고 컷을 진행할게요. 엣지를 나누겠다는 얘기죠. 자, 컷에서 선을 나누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위에 선도 컷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제 컷에서 빠져나오고 스냅도 끌게요. 자, 우리는 지금 엣지 상태인데요. 필요 없는 여기 사선의 엣지를 선택을 잡습니다. 그리고 리무브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게요. 그렇지만 버텍스에 가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버텍스를 이렇게 또 선택을 잡아서 리무브로 삭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버텍스 두 개를 무브 툴로 살짝 내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쪽만 그리면 나머지는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시미트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약간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색상을. 자, 요거를요.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시미트리 Y축 대칭 그랬더니 Y축으로 이렇게 대칭됩니다. 한 번 더 시미트리를 또 줍니다. 시미트리 Z축 대칭. 그러면 바닥쪽도 이렇게 대칭이 잘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구는 아주 완벽한 동그란 구가 아니니까요. 다시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하고요. 요거를 구처럼 이라고 하는 스페얼리파이, 스페얼리피 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폴리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한 거에 터보 스무스로 약간 더 굵직한 모습을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또 구처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리스트 스페얼리피. 자, 훨씬 더 동그래진 거 구처럼을 두 번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에디터블 폴리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했고요. 자, 탑뷰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엣지로 수직이 될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쫙 수직선들 만들어집니다. 이때 챔퍼를 줄 건데요. 한 번은 벌릴 많지 2.4를 주고요. 오케이. 한 번 더 챔퍼를 줍니다. 이번엔 0.4를 줍니다. 오케이 했어요. 자, 수평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챔퍼 주겠습니다. 2.4. 오케이. 그리고 한 번 더 챔퍼 0.4. 오케이. 자, 이번엔 곡선이 될 부분을 더블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더블 클릭. 자, 곡선의 모습을 선택해서 챔퍼 주겠습니다. 2.4. 오케이. 한 번 더 챔퍼 0.4. 오케이. 자, 이거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따로따로 준 이유는요. 이쪽에 겹쳐진 부분에 삼각형 형태의 면이 생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자, 이제 머티리얼 아이디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수직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안쪽을 또 더블 클릭해서 엣지를 선택을 잡고요. 쉬프트를 눌러서 폴리곤을 하면 그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여기를 머티리얼 아이디를 부여할 건데요. 아, 그 전에 전체 컨트롤 A 전체의 셀렉트 아이디를 1이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줄에 해당하는 부분을 셀렉트를 잡아볼게요. 폴리곤 쉬프트 키를 눌러서 폴리곤 셋 아이디를 2 엔터. 자, 엣지에 가서요.
요 안쪽을 더블 클릭, 컨트롤을 눌러서 더블 클릭, 쉬프트를 누르고 폴리곤, 머티리얼 아이디, 이 엔터. 자, 줄 쪽 안쪽 해볼게요. 엣지로 가서 안쪽을 더블 클릭, 컨트롤 더블 클릭, 컨트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잘못 선택한 건 지울게요. 이제 쉬프트를 눌러서 폴리곤을 가면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선택되죠. set ID에 2라고 부여했습니다. 자, 빈 공간을 누른 다음에 select ID에 2라고 해서 select를 부르면 내가 넘버를 부여했던 면들이 쫙 선택이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베벨을 줄 겁니다. 베벨 옆에 세팅 버튼을 주는데요. 이때 값은 마이너스 0.5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짝 기울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0.2. 자, 요거를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로컬 노멀, 내 중심으로 다 들어와라 라고 하는 로컬 노멀이라고 하는 값을 줘야 얘가 중심 안쪽으로 베벨이 적용됩니다. 오케이를 했고요. 자, 이제 서브 셀렉트 풀고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에 유즈 넙스 서브 디비전 이터레이션스를 한 2 정도 줘볼까요? 여기죠.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유즈 넙스 서브 디비전 이터레이션스 2. 아니면 요러고 나서 터보 스무스를 한 번 더 줘도 좋고요. 아, 이거 굳이 터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터레이션스를 한 3. 자, 이렇게 했고요. 제가 미리 머티리얼을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기에 어사인하고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농구공의 모습으로 예쁜 모델링이 완성이 되겠어요. 자, 처음에는 공을 세그먼트의 개수를 좀 적게 시작을 해서 엣지를 선택하기 수월하게 만들고요. 구처럼 만드는 작업을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구공 모델링을 했고요. 공 시리즈 모델링을 좀 부지런히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